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공모펀드의 운용 성과를 평가해서 자산 운용사의 운용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가 신설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.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운용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별도의 성과 보수를 운용사에 1회 지급했습니다.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기본 보수를 일반 펀드의 90%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설정한 경우와 기본 운용 보수만 받을 경우 보수의 차이가 20%를 넘어야 합니다.